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편집 방법이 아니라 타임랩스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임랩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뭐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쭉 이어붙이는 건데 여러 장을 찍을 때 쭉 막 연사로 두두두두두두 해서 이렇게 막 찍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정 인터벌을 두고서 찍는 거죠. 뭐 0.5초,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논 DSLR로 촬영하는 방법은 카메라의 전원을 켜시고 그 이후에 모드를 동영상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타임랩스 이 동영상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 설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모델들 있잖아요. 이제 그 와이파이 모드를 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을 완전히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타임랩스를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상세 설정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서 인터벌과 촬영 매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각 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제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연달아 찍히는데 한 장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이 찍힐 때까지의 시간차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인터벌을 2초로 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사진이 찍힐 때까지 그 차이가 2초가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걸 뭐 3초로 바꿨다라고 하면 3초가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촬영 매수는 타임랩스 이미지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초 동안 300장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3초 동안 3초의 인터벌을 두고 600장을 찍겠다. 그럼 600장 찍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타임랩스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벌 촬영 매수 요거 두 개는 아까 전에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타임랩스가 촬영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은 타임랩스가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플레이가 되는 재생 시간이 20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숫자가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갖는데 이게 타임랩스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이제 이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세팅을 눌러놓고 반셔터를 눌러주면 촬영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타임랩스를 찍으러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 일단 타임랩스를 찍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좀 원래는 하늘의 구름이나 아니면은 뭐 지나다니는 사람, 야경 이런 걸 찍으면은 좀 더 멋있어요. 훨씬 잘 찍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걸 찍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도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촬영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를 인터벌이랑 촬영 매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샘플 촬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 시간 촬영을 하지 않고 짤막하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이후에 반셔터를 눌러서 해당 쪽으로 와주시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셔터를 봐서 뭐 구도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동영상 촬영 시작 정지 뭐 이전 화면으로 복귀 요 화면이 뜨게 되면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셔터를 길게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약간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 하면 보이시죠? 위에 숫자가 20, 280, 279
277 이런 식으로 줄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전에 설정을 했을 적에 제가 300장이라는 촬영 매수를 선택을 했죠. 그 300장에서 한 장 한 장씩 1초 인터벌을 둔 1초마다 이 숫자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잔여 촬영 매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촬영을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은 전부 다 끝났고 이 결과를 한번 집에 가서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지금 집에 들어와서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한번 빼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약 10초 정도에 녹화가 된 영상인데 보시면은 영상 자체가 약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타임랩스가 아니라 영상을 빨리 감게 한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벌을 제가 3초로 뒀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뚝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터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교적 물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타임을 좀 좁게 줘서 좀 너무 뚝뚝뚝 끊기지 않게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뭐 구름이나 뭐 달, 별, 뭐 해 지는 거, 노을, 뭐 일출, 일몰, 뭐 요런 천천히 아주 서서히 장기간 움직이는 피사체를 타임랩스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인터벌 간격을 조금 더서, 그러니까 뭐 3초 이상, 3초에서 5초 사이, 더 길게는 뭐 10초에서 20초 사이, 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이 타임랩스 촬영할 때 꽤 중요한데 셔터 스피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뭐 야간에 이제 뭐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그 궤적 같은 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시네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촬영을 할 때 설정값 자체를,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자체를 조금 늦춰서, 최대한 늦춰서 촬영하는 것도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꽤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파이널 컷 프로가 아니라 캐논 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